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이민년 새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중지하고 다시 어렵고 힘든 터널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고통의 시기를 감내하고 계신 국민 한 분 한 분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평범하다고만 여겼던 일들이 사실은 축복이었고 때로는 무료하다고 느꼈던 날들이 실은 행복이었음을 새삼 느낍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고통의 터널을 지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국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입법을 신속히 뒷받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희망의 사다리를 만들기 위해 마부 작심의 각오로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대선의 해입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성장사회에서 성숙사회로 호랑이처럼 역동적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이냐의 분수령에 서 있습니다.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나라, 격차와 차별이 완화된 더불어 사는 공동체, 핵무기와 전쟁이 없는 평화의 한반도, 그 안에서 정치는 서로 협력하여 국내의 도전과 갈등을 극복해 내어야 합니다. 경제는 디지털 혁명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질적 성장의 토대를 구축한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성숙사회의 모습입니다. 이번 대선은 바로 이런 성숙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여정이어야만 합니다. 대선이 갈등과 분열을 심화시키는 과정이 아니라 미래 비전을 도출하고 국민을 통합해내는 과정이어야만 합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선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이, 경쟁하되 나라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선국 후 당의 자세가 절실합니다. 그것이 코로나 팬데믹에 맞서 2년째 희생하고 계신 국민들에게 보답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민년에는 위대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통합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합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회가 먼저 통합의 큰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힘과 지혜와 인내를 함께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올 한해 우리 모두의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나고 마스크를 벗고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원합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